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녀 사회학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3번째 고대의 문화 파트 함께 공부해볼 차례가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삼국의 고분, 한마디로 무덤 양식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먼저 고분의 종류로는요 굴식 돌박무덤 그리고 돌무지 덧널무덤이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생긴 줄 알아야 이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먼저 이것들의 생김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식 돌박무덤은요 말 그대로 굴이 있고 또 방이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지가 있다고 한다면 굴이 있고요 또 방이 있습니다. 이런 방에다가 왕의 무덤, 왕의 관을 놓고요. 또 그 옆에다가 껴묻거리, 왕이 신었던 신발, 옷 이런 거 넣어놓고 그 위를 커다랗게 흙으로 분봉을 쌓는 형태예요. 이 무덤 형식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벽면에다가 벽화를 그렸다는 것, 그리고 도굴꾼들에 의해 도굴이 심하게 되어서 여기 같이 껴묻거리한 보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 뭐 그것들이 특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무지 덧널 무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과 널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널은요, 이렇게 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덧은요, 관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 상자입니다. 관 위에 나무로 다시 한번 덧붙인 거예요. 물론 이 안에도 각종 금은 보화들을 껴묻거리 해놨겠죠. 이렇게 덧널 위에 아주 크거나 작은 돌들로 쌓아놓은 형태를 바로 우리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무덤 양식의 특징으로는 도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부장품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널은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벽화를 그릴 수 없었죠. 그래서 벽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도굴이 되지 않아서 부장품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종류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돌무지 덧널 무덤과는 달리 돌무지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고구려의 장군총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방식은요 이 널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관이 있고요 그 위에다가 돌을 쌓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묘가 바로 돌무지 그냥 무덤이에요. 돌무지 무덤. 이 양식 역시 뭐 벽화는 당연히 없겠고 도굴이 되지 않았겠죠. 이렇게 그림을 각 앞에다가 그려주세요. 그렇다면 이 특징은 외우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분의 종류까지 봤고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의 무덤의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판서를 통해서 특징 하나하나를 간략간략하게 적어볼게요. 칠판 지우개가 너무 지저분하죠? 먼저요 우리는 고구려 양식, 백제, 신라, 통일신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거는 바로 고분 양식이에요. 고구려는요 장군총과 같은 돌무지 무덤에서 벽화를 제작할 수 있는 굴식 돌박 무덤 양식으로 변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요 원래 초기에는 단순한 돌무지 무덤의 형태였지만 갈수록 굴식 돌박으로 나아갔다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안 외워도 되지만 하나 암기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장군총이라는 아주 거대한 고구려의 무덤이 바로 돌무지 무덤의 형식이었다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 백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촌동에 남아있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박 무덤으로 양식이 변했다는 것 역시 고구려와 같습니다. 고구려와 같다. 하지만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무려왕릉 같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도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무려왕릉은 중국 남조, 특히 양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벽돌 양식이었다는 점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요,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벽돌 하나하나를 모두 다 중국에서 수입해왔고 그걸로 만들어졌죠. 여기 이거 꼭 기억해주시고 세 번째 신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껴뭇거리가 출토되는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무덤 형태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양식이 변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신라는 조금 다르게 그냥 돌무지 무덤이 아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죠. 여기서 굴식 돌방으로 갔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확실히 신라가 돌무지 덧널의 형태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장품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부장품으로는 항상 나오는 거 있어요. 천마루죠. 거기 옆에다가 적어두시기 바랄게요. 천마루. 이 천마루를 벽화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마루는 벽화가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묻어져 있던 하나의 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마루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통일신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했고 또 12지 신상이 조각된 둘레돌이 처진 무덤 양식이 유행하였다라고 했네요.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은요, 불교가 삼국시대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 양식도 변화가 되죠. 화장을 많이 했으며 12지 신상, 한마디로 12개의 동물들로 무덤을 지키게 만든 그 둘레돌이 이용되었다는 점 알아두겠습니다. 이 둘레돌이 있는 가장 유명한 묘는 바로 김유신 장군묘예요. 이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김유신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고분은 내용을 마쳤습니다. 돌무지에서 굴식 돌방으로 갔다 혹은 돌무지 덧널에서 굴식 돌방으로 갔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바로 여기 장군총이 돌무지 무덤의 형태였다는 것, 그리고 무령왕후는 특이하게 벽돌 양식이라는 것, 신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돌무지 덧널 무덤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장품이 많고 천마도가 발견됐다는 점 중요합니다. 이 세 개는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밑에 삼국의 고분은 한번 보시고 저랑은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24의 보급 8번이고요. 다음 자료의 무덤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딱 그림을 보니까요, 널이 있죠. 이건 관입니다. 관을 둘러싸고 있는 덧널이 있습니다. 이 형태는 바로 신라의 형태였죠. 돌무지 덧널 무덤. 그걸 안 상태에서 우리는 바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마도가 있어요. 천마도는 바로 찍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무덤에서 발견된 하나의 부장품이었으므로 돌무지 덧널 무덤과 같이 도굴되지 않는 그런 묘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다 벽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 아닌 굴식 돌방 무덤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벽화들이죠. 1번의 답은 1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22회 고급 5번이고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교사는요, 이것은 평양 부근에 있는 강서대묘의 내부 모습이다. 이 무덤에 대해 발표해볼까요? 라고 하고 있네요. 강서대묘는요, 고구려의 무덤입니다. 근데 그거를 혹시 모르더라도 평양 부근에 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아하, 이거 고구려의 묘구나 라는 것 눈치채실 수 있으셔야 돼요. 1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고분이다. 이거 맞겠죠? 2번, 모조림 천장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모조림 천장 구조는요, 천장이 점점점점 계단식으로 좁아지는 그런 형태의 천장입니다. 이 역시 고구려의 무덤 양식의 특징이었죠. 이건 나중에 발해에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벽에 그려진 사신도는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 맞죠? 4번, 봉분 주위에 12지 신상을 조각된 둘레돌이 둘러져 있다. 둘레돌은 통일신라 때에 나오는 양식이죠. 특히 김유신묘. 그래서 4번은 아니고요. 5번, 돌로 널방을 짜고 흙으로 봉붕을 만든 굴식 돌방 무덤이다. 맞죠?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양식.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번째 삼국의 불교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불교는 시험에 아주아주 잘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의 수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호국불교. 당시의 불교는요, 호국, 나라를 지켜주는 불교의 어떤 교리였습니다.
왕권 강화와 국민의식 통합을 위해 왕실 주도로 불교 수용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민간 신앙도 수용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당시 왕실에서는 우리나라 한반도는요, 중국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행했던 호국불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국불교는요, 나라를 지켜주는 불교,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불교였기 때문에 왕실이 되게 좋아했죠. 그러므로 왕실이 주도해서 불교를 널리 전파를 해나갑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바로 불교의 전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느 왕이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는지 보는 겁니다. 먼저 고구려부터 볼게요. 여기는 소수림 왕 때 중국 전진의 승려 순도가 불사가 불경을 전파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불교는요. 언제 전래되었냐와 관련된 건데 언제 전래되었죠? 바로 소수림 왕 때 중국 북조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백제 보겠습니다. 침류왕 때 중국 동진에서 온 인도 승려 마라나타가 전파하였다. 너무 어려운 말이 많네요. 우리는 침류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구려와 백제를 조금 더 비교를 해본다면요. 당시 중국이 북쪽과 남쪽으로 딱 갈라져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있었던 고구려는 그 북쪽에 있었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남쪽에 있었던 백제는 마찬가지로 중국의 남쪽에 있는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실게요. 소수림왕, 침류왕. 그렇다면 마지막 신라는 언제 전래되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거품왕 때 전래가 되었죠. 누가 순교왕으로서? 바로 이차돌이 순교왕으로서. 그래서 신라 읽어볼게요. 거품왕 때 이차돌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다 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일문화의 발달에서 통일신라 시기의 불교 대중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하니까 별표를 딱 쳐주시고 시작할게요. 통일신라 시기에는 너무나 유명한 승려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원효, 한마디로 새벽 효자를 쓰신 우리 원효 선생님, 그리고 원효의 친구였던 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야기는 뭐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중국을 가지 않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원래 원효랑 의상은 둘이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신분은 달랐죠. 원효는 육두품이었고요. 의상은 진골, 한마디로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함께 중국으로 불교 공부를 하러 떠나고 싶었는데 귀족이었던 의상만 떠날 수 있었고요. 육두품이었던 원효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이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함께 가던 와중에 하나의 동굴에서 잠을 들게 되었고 동굴에서 마셨던 물이 원효는 너무나 맛있었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 그 물은 바로 해골바가지에 담겨져 있었던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원효 선생님은 깨달음을 딱 얻게 되죠. 아,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다름이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좋다, 나쁘다고 말하는 거는 눈이 그렇게 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구나. 사실은 똑같은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분이 원효 선생님이 주장했던 바가 바로 밑에 있는 화쟁사상이에요. 당시에는 뭐 유식학파니 중관학파니 하면서 서로 대립되는 학파들의 싸움들이 많았죠. 하지만 둘이 싸우고는 있지만 결국 그 둘의 교리가 정통하는 바는 단 한 가지일 것이다. 그게 바로 화쟁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는 제가 유명한 먼저 승려분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승려 첫 번째로는 원효 선생님이 있어요. 이 효자는 새벽 효자입니다. 원효 선생님은요, 화쟁사상이라는 걸 말씀하셨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널리 대중들에게 얼마나 불교가 좋은 것인지 알려주고 또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 아미타신앙이라는 걸 전개합니다. 아미타불이라는 건요, 아미타불 역시 여러 명의 부처님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은 대중을 위해 존재하시는 그런 부처였기 때문에 승려 원효가 유난히 아미타신앙을 좀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유명하신 승려분은요, 의상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실제로 진골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고 중국에서 새로운 하나의 불교 교리를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 불교 교리가 바로 화엄종이라는 거였죠.
우리나라에서 화엄종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이분 역시나 대중들에게 널리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관음신앙을 주장하십니다. 이 관음이라는 분은 모든 일반 대중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의 보살이십니다. 관음보살이시죠. 그래서 관음신앙, 일반 민중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 관음신앙을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원효와 의상 두 분은요, 바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운동하셨던 분들입니다. 옛날에는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귀족들, 그리고 왕권, 왕들 이런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했다면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은 원효 선생님, 의상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불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화가 됐다라는 점이 이 부분의 키포인트입니다. 네, 세 번째로 유명하신 승려 볼게요. 세 번째는요, 해초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실제로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인도로 떠났고, 인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기행문을 적습니다. 그 기행문의 이름은 바로요,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인도 그 지방을 여행했던 기행문입니다. 마지막 승려를 봤으면 이번에는 새로운 사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때는 새로운 사상이 하나 개발이 됩니다. 만들어지죠. 중국에서 넘어와서요. 통일신라를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신라는요, 잘 나갔던 시기와 못 나갔던 시기가 있었죠. 제일 잘 나갔던 시기에는 뭐 신문왕, 성덕왕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못 나갔던 시대 역시 있습니다. 이때는 불교 중에서 교종이라는 하나의 학파가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던 시기에는요, 선종이라고 하는 학파가 아주 유행하죠. 왜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선종의 교리가 구체적 실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고 참선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교종이 너무나 어려워서 귀족적이었다면 선종은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고 그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지방에 살았던 호족들이 매우 좋아했죠. 그래서 선종이 신라 말기가 되면 아주 인기를 끕니다. 영향을 볼게요. 각 지역에 구산 성문이 형성되었다. 지방 문화 발달에 기여하였다. 라는 건 있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호족 세력과 결탁하였다. 지방의 호족 세력들은요, 귀족도 아니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종보다는 선종을 좋아했죠. 그리고 도당 유학생들의 반신라적 움직임과 결부됐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역시 도당 유학생, 한마디로 육두품 계열과 아주 친밀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에는요, 제가 선종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교 역시 그 흐름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4의 고급 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관하여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을 보기에서 골라라. 한 달 뒤에 구신왕국에 도착했다. 석가가 열반해지신 곳이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곳에 탑을 세웠는데 한 스님이 그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여행하면서 느낀 감정을 오원시로 읊었다.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인도로 떠났고 그곳을 여행하셨던 분은 바로 여기 해초 선생님이시죠. 그러면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프랑스 사람이 준왕의 천불동 동굴에서 발견했다. 이것 맞습니다. 당시 중국에서요, 인도로 넘어가는 곳에는 사막이 아주 많았고 사막길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길이 있었죠. 그 길에 위치했던 돈황이라는 부근에 엄청나게 큰 어떤 석굴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이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 프랑스 사람에 의해.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을,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것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 바닷길을 통해 서역을 여행한 내용이 실려있다. 이것 맞습니다. 해초라는 분은요, 비단길을 통해서 가고 바닷길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맞고요. 정, 인도의 유식불교가 신라에 수용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유식불교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신 분은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원측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도 틀려요. 1번의 답은 갑, 병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16회 5, 8번입니다.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우연히 광대가 춤출 때 쓰는 커다란 박을 얻었는데 이 박을 무회라 이름 붙이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이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으니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다.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를 강조했던 분은 바로 누구죠? 원효 선생님의 아미타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었던 무회가가 있죠. 사람들에게 불교가 얼마나 편안하고 쉬운 건지 알려주기 위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다니셨던 거예요. 불교는 어렵지 않다. 불교는 항상 너희 곁에 있다. 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2번이 원효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 바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황룡사 9층 목탑에 건립을 건의하였다. 이분은요, 자장이라고 하는 승려이므로 1번 아니고요. 2번, 부석사를 창건, 이건 의상입니다. 3번, 정토신앙을 전파, 불교 대중화의 노력, 이거 맞습니다. 정토신앙이라는 거는 아미타신앙과 아주 닮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3번이 답입니다. 4번, 유식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경전을 번역에 힘썼다, 이거 원칙이고요. 5번,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풍물을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이거 해초선생님이시죠. 그래서 2번의 답은요, 3번이에요. 원효와 의상에서요, 항상 키포인트가 되는 건 바로 여기 대중화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대중화가 나온 보기를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 번째, 삼국의 불교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의 순인데 유명했던 사찰, 그리고 유명했던 탑, 이걸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대부분의 사찰터가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다 하더라도 뭐 만주와 지금 오늘날의 북한에 해당하므로 우리가 제대로 된 발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딱 하나의 불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는 하나의 불상이 있고요. 옆에 참고자료를 보면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이 너무나 잘 나와요. 그러므로 꼭 받으셔야 돼요. 고구려의 유품입니다. 백제 보겠습니다. 공주 부여에서 많은 사찰터와 또 여러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사찰부터 볼게요. 정림사, 왕흥사, 미륵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는 미륵사겠죠. 누가? 백제의 무왕이 만들었던. 그리고 탑과 불상 보겠습니다. 정림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석불, 서산마의 삼존불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서산마의 삼존불이라는 말은요, 마의 한마디로 그 절벽을 깎아서 만든 그런 석 뭐예요? 그런 부처님의 불상이란 뜻이에요. 애자가 절벽애자거든요. 그래서 절벽 위에 그려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백제를 딱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라 보겠습니다. 삼국 중에 가장 늦게 불교를 수용했다. 법흥화 때 불교를 공인했다. 이후에 여러 사찰을 건립했다. 대표적인 사찰로는요, 황룡사와 분황사가 있습니다. 황룡사는요, 진흥왕 때 만들었고요. 분황사는요, 선덕여왕 때 만들었습니다. 주요 탑을 볼게요. 황룡사 9층 목탑은요, 너무나 뭐예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룡사 9층 목탑은요,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고요. 자장이라고 하는 승려가 건의를 했고요. 몽골의 침입 때 수술됩니다. 이 세 단어 꼭 다 적어두세요. 그리고 뭐 분황사 모전석탑, 모전이라는 것 자체가 모방한다, 전, 벽돌을, 한마디로 벽돌이 아닌 것을 모방을 했다. 벽돌의 형태로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인 돌을 벽돌의 모양으로 네모나게 다듬은 후에 벽돌처럼 쌓은 그런 탑이에요. 당시 우리나라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벽돌로 쌓아진 탑을 보고 그것과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모전 석탑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 경주 배동 석조열의 삼종 입상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통일신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후 더욱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는데요. 유명한 사찰로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죠. 이 불국사 석굴암은 통일신라가 가장 전성기에 있던 시절 경덕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감은사지는요, 신문왕 때 만들어진 거죠. 통일신라 때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3명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은 신문왕이고요. 그 다음은 성덕왕, 그리고 세 번째는 경덕왕입니다. 이 셋 기억해두세요. 니은, 탑, 그리고 불상.
불국사 상층석탑, 한마디로 석가탑, 그리고 다보탑, 가문사지 3층석탑, 석굴암, 본존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참고자료에 사진들이 있는데 이 사진자료와 밑에 있는 이 설명, 한마디로 이것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매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좀 힘들겠지만 몇 번 보다 보면은 암기가 되거든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꼭 외우세요. 이와 관련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9의 고급 7번이고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곳 골라라. 보니까 주제 신라 중대 왕권 강화와 불교 문화, 신라 중대 왕권 강화, 한마디로 왕권의 전성기 누구누구누구죠?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이죠. 보겠습니다. 가문사지는요, 신문왕 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가 비어있고요. 다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습니다. 이건 경덕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덕왕 때 만들어진 걸 고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쉽습니다. 왜냐면 바로 써있거든요. 1번에 성덕대왕 신종 있죠.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성덕왕 때 만들어진 성덕대왕 신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 무슨 종? 에밀레종이 바로 이겁니다. 뭐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고 쌍봉사 철감선사 부도 분황사 무동석탑 진흥왕 순수비 모두 다 신라 전대 신라라는 나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통일신라가 아니고.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10회 고급 7번이고요. 가에서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가는 석가탑이고요. 나는 분황사 모전석탑. 엄청 큰 겁니다. 모전 한마디로 벽돌이 아닌데 벽돌처럼 깎아서 만든 석탑. 그리고 다는요 미륵사지고요. 라는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 가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이 발견되었다. 이것 맞습니다.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활판 인쇄술로 찍어낸 목판입니다. 아, 활판이 아닌 목판으로 찍어진 불경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답이 돼요. 바로 이게 석가탑에서 발견되었고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술입니다. 니은, 나, 중국의 전탑을 본떠 벽돌을 구워 만들었다. 벽돌이 아닌 돌을 벽돌처럼 깎은 거였죠. 디귿, 다, 해체 과정에서 사리오와 사리봉환기가 발견되었다. 맞습니다. 보통 탑에는 사리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리을, 라,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양식이 개선되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요, 조선 때 만들어진 거고, 이 조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본뜬 거는요, 고려시대에 있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는 몽골이 만든, 몽골의 양식을 본뜬 어떤 그런 석탑입니다. 그러므로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요,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삼국 불교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유학, 그리고 역사책, 뭐 도교, 풍수지리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삼국의 유교 문화인데요. 여기 유교뿐만 아니라 역사책도 함께 들어있으니 나눠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 그리고 역사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태학을 설치했다. 그리고 여기서 유교 경전을 교육했다는 겁니다. 태학은요, 고구려가 만든 지금의 거의 대학 같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유교를 공부했구나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니은에 보니까 이문진이 유기 100권, 그리고 그것을 간추린 신집 5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사책 부분에 쓸게요. 유기라는 것이 있었고 이것을 간추린 신집이라는 책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백제 보겠습니다. 오경 박사 등이 유교 경전을 교육했다. 오경은요 유교의 다섯 가지 경전이고 그것을 가르쳤던 박사가 있었다는 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요 박사라고 하는 이러한 선생님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 한마디로 유교 교육이 시행됐었다는 것 의미합니다. 그리고 니은, 근초고학 때 고흥이 백제의 역사서 서기를 편찬하였다. 이건 역사책에 쓰겠습니다. 항상 역사가 쓰여졌던 때는요, 그 나라가 전성기를 이뤘던 시대예요. 그러므로 백제 역시 그의 전성기였던 근초고학 때 쓰여집니다. 바로 서기라는 책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
사택 지적비를 통해 한문학적 소양을 알 수 있다. 사택 지적비는요, 성이 사택이고 이름이 지적이에요. 사택 지적이라는 사람이 비를 쓴 건데 그 비석의 내용이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 백제가 이 정도로 높은 유교 교육을 받은 나라였구나 라는 것 암시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유교 부분에다가는요, 사택 지적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락 볼게요. 화랑도의 배율인 세속 5개의 유교적인 동문이 있었다. 화랑도의 세속 5개가 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니은 진흥왕 때 거칠부가 신라에 역사서 국사를 펼쳐냈다. 진흥왕 역시 신라의 전성기였죠. 이때 역사책이 만들어졌으니 그게 바로 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이었습니다. 디귿 볼게요. 임신석이석에 유교 공부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임신석이석은요, 임신년에 만든 어떤 비석이에요. 두 명의 친구가 우리 함께 무슨 책도 읽고 무슨 책도 읽자, 언제까지 읽자 라는 자기들의 다짐을 고래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 아, 이 두 명의 친구가 실제로 유교 공전을 공부했구나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임신석이석 쓰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를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을 지우도록 할게요. 모두 다 혹시 쓰시지 못하신 분은 앞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쓰시길 바랄게요. 통일신라 보니까 뭐 대표 인물로 강숙, 김대문, 설, 총, 최치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요. 근데 생각보다 눈여겨봐야 될 분은요, 이 둘을 정리한 설총입니다. 니은 유교진행 보겠습니다.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했고요. 원성왕 때 국학의 졸업시험으로 독서성과를 실시했다. 또 당의 수기학생을 파견했다는 것. 이 세 가지 모두 유교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 사회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문왕 때 국학을 만들었고 여기서 공부한 학생을 관료로 뽑는 하나의 관료 등용시험인 독서성품과라는 게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당에 공부하는 유학생도 파견하였다. 그의 이름은 수위 학생이었다.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삼국의 기타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와 풍수지리설이 보이네요. 도교는요, 신선사상이 산천순배와 결합됐다. 대표 문화로는요, 고구려 사신도, 아까 강서대명 보고 왔죠. 그리고 백제의 금동대항로 볼 수 있다. 금동대항로 밑에 사진이 있는데 이건 역시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다가 별표를 꼭 쳐놓고 도교의 영향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설 볼게요. 동일신라 말기에 승려 도선에 의해 유입되었다는 것. 풍수지리설 역시 지방에 사는 호족들이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선종과 함께 통일신라 시대에 구성이 됐던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통일신라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책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써놓을게요.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는데 누가? 도선 스님에 의해.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교와 역사책을 봤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육회고급 4번이고요. 다음은 부여지역의 주요 유적을 표시한 지도이다. 가에서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가는 왕흥사지, 뭐 나는 규양면 외리유적, 다는 정림사지, 라는 국남지, 많은 능산리 고분이네요. 가, 목탁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명문이 새겨진 사리함이 출토되었다. 출토 됐습니다. 2번, 나, 도교사상의 영향을 보여주는 산수문이 벽돌이 출토되었다. 이것 맞습니다. 3번, 다, 백제탑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5층석탑, 바로 정림사지 5층석탑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맞습니다. 4번, 라, 무왕 때 만들어진 왕실의 연회장소로서 백제 금동대항로가 출토되었다. 금동대항로는요, 여기 국남지가 아닌 능산리 고분에서 발견된 거였어요. 그러므로 4번이 틀립니다. 5번, 마, 왕실 묘역으로 사신도와 연화무늬가 그려진 고분벽화가 발견되었다. 이거 맞습니다. 아까 능산리 고분구는요, 백제 후기 양식으로서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돌로 이루어진 방이 있으므로 거기다가 벽화가 많이 그려졌었죠. 그러므로 5번도 맞습니다. 2번 볼게요. 16회 5급 11번이고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세조가 급히 따라가서 도선과 만났는데 도선이라는 부분에서 아하 풍수지리 라고 딱 눈치채야 되는데 혹시 채지 못하신 분을 위해 좀 더 읽을게요. 도선과 만났는데 도선이 말하기를 이 땅의 지맥은 북방 백두산 수모목간으로부터 내려와서 마두명당에 떨어졌다. 당신은 또한 수명이니 마땅히 물의 대수를 따라서 36구의 집을 지으며 천지의 대수에 부합하여 라고 하면서 뭐 땅의 기운이 어쩌니 너의 뭐 몸이 어쩌니 라고 하면서 그 땅과 모든 것을 연결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풍수지리설이죠. 알았으니까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삼국시대 이차돈의 순교로 봉인되었다? 이건 불교고요. 니은 말기 지방호족이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것 맞습니다. 왜 지방호족들은 풍수지리를 좋아했나요? 바로 당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왕기가 쇠하였다라는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의 이런 주장을 입증해줄 그런 사상이 필요했거든요. 경주는 이미 땅의 기운이 쇠한 곳이다. 지금 지방호족인 내가 사는 이곳이 왕기가 아주 쇠성한 곳이다. 라는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풍수지리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기극 고려 전기 석양천도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것 맞습니다. 후에 고려 시대에 배울 텐데 묘청이라는 사람은 석양 오늘날의 평양이 너무나 기운이 좋다. 거기로 이사가자 라고 하면서 석양천도 운동을 벌입니다. 기극 맞고요. 릴 조선 전기 도덕 수양을 강조하는 심성론으로 발전하였다. 이거는 성리학이고요. 성리학으로 발전된 건 유교죠. 그래서 리을도 틀립니다. 답은요.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삼국의 비석 보겠습니다. 우리가 힘내서 봐야 할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 별표 치고 오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별표를 두 개 치시고요. 충주, 고구려 비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밑에 신라 부분에 3번, 4번 단양 신라 적성비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에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먼저 고구려 광개토대왕릉 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석은 어디에 위치했냐? 현재 중국 지방시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광개토대왕 때는요, 국내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압록강 근처에 있는 곳에 수도를 했었고 그의 다음 왕이었던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를 하죠. 그러므로 광개토대왕릉비는 평양이 아닌 거기 국내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시라는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광개토대왕릉비 더 설명할게요. 이거는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광개토대왕을 위해 아들 장수왕이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바로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광개토대왕까지의 밑줄을 쫙 쳐주세요. 광개토대왕이 위로는 어디까지 올라갔으며 아래로는 어디까지 내려갔다라는 그의 아주 광활한 영토 정복의 내용에 영토 정복에 대해서 쫙 써놓은 그런 비석입니다. 두 번째, 충주 고구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는 오늘날 한강이 흐르는 서울보다 아래에 있었던 지방이죠. 한마디로 아래까지 내려간 것, 남하한 것을 어떤 축하하고 남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비석을 세운 거예요. 누가? 장수왕이요.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증명하는 비석의 밑줄을 쫙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수왕 때고요. 두 번째, 백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태지적비, 두 번째, 당유일한 기공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냉수리비는요, 지증왕 때 만들어진 비석인데 이거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재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절거리가 승리했던 내용을 써놓은 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울진봉평비는요, 거풍왕 때 만들어진 비석인데요. 울진 지역에서 어떤 봉기 같은 게 일어났어요. 근데 당시 울진이라는 지역은 고구려의 점령을 받고 있다가 백제가 침략을 해서 백제 땅으로 넓힌 지역인데 당시 그 지역 울진이라는 지역에 살던 고구려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쭉 써놓은 그런 비석이에요. 세 번째, 단양 적성비. 여기다 별표 쳐놓으셨죠? 단양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오늘날 충주 그 근방 어디예요? 충청도 지방.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신라 진흥왕이 제일 먼저
전성기를 뽐내기 위해 영토 확장을 하고 그 부분에다가 적성비라는 비석을 딱 세운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신라가 전성기였다는 것, 신라가 영토를 많이 확장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비석이에요. 읽어볼게요. 국보 제198호로 지정된 비석이다. 신라가 고구려 영토인 적성을 점령한 후에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라는 부분의 밑줄을 쫙 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 진흥왕 순수비. 순수라는 말은 돌아다닌다 라는 말이에요. 진흥왕이 새로 넓힌 영토를 밑줄 직접 돌아보고 세운 비석이다. 현재 총 4개의 순수비가 남아있다 라는 것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황초령비, 마운령비, 북한 순수비 뭐 이 정도는 조금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뒷부분을 넘겨볼게요. 참고자료에 삼국의 비석이라고 해서 나와있죠. 광개토 대왕릉비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실감이 안되지만 무지무지 큽니다. 무지무지 커요. 그 앞에 사람이 서봐야 이게 얼마나 큰 줄 알텐데 무지무지 큽니다. 두번째, 충주 고구려비 이런 모양이고요. 사택지적비, 그리고 세번째, 신라비 통일신라. 여기서 단양적성비의 모양은 눈여겨 잘 봐주셔야 돼요. 이 비석의 모양이 자주 시험 문제 출제되고 이게 어느 왕 때냐 이런 문제가 잘 출제되거든요. 단양 적성비는 신라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자기의 자신감을 표출하기 위해 세운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비석을 또 살펴봤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야겠죠. 1번 8회고급 8번입니다. 다음 비문의 밑줄 그은 태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왕이 크게 인민을 얻어 이리하여 관경을 순수하면서 순수비 돌아다니면서 비석을 세운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죠. 바로 진흥왕이고 이걸 진흥왕 순수비라고 말합니다. 바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율령을 반포, 율령 반포한 사람은 거풍왕입니다. 2번 화랑부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 이게 답이 되겠네요. 3번 이사부를 보내 울릉도를 복속시켰다, 이사부 지등왕입니다. 4번 만주지방에 대한 대규모의 정복사업, 이거는 고구려겠고 광개토대왕이겠네요. 5번 김흠돌의 모역사건을 계기로 귀족을 숙청했다, 김흠돌은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신문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회 11급 4번 문제고요. 다음 비석이 제작된 시기에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딱 사진을 보니까 이 비석의 그림을 맞출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옆에 탁본의 모습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거는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좀 이런 유적들을 눈여겨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문제 은행 시기예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특히나 비석은 더 심합니다. 맨날 광개토 대왕릉비 아니면 단양 적성비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몇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보기, 기억. 해당 지역의 인민과 토지를 중앙정부가 직접 장악하여 선국을 단위로 하는 지방통치체제를 갖추었다. 이것 광개토대왕과 관계 있습니다. 지방통치 역시 광개토대왕이 정비합니다. 니은, 귀족 연립정권의 정치운영 방식이 유지. 귀족 연립정권이라는 건 귀족들이 연립 다같이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권이 약화되었던 시기죠. 이런 시기는요, 고구려 6세기 말이나 해당하는 그런 정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전성기를 살았던 고구려 5세기는요, 아니죠. 니은 틀립니다. 디귿, 왕단이라 불리는 국왕 직속 부대 이외에 대가의 사적인 군사 조직을 대외정복 활동에서 중요한 군사력으로 활용하였다. 이것 맞습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거느렸던 군사를 왕당이라고 했습니다. 리을, 태조왕을 사실상의 시조로 하는 기존의 왕실 계보와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추모왕 계보를 연결하여 추모왕을 시조로 하는 왕계를 정립하였다. 왕계를 정립한 사람은요, 광개토 대왕이 아닙니다. 광개토 대왕 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답은요,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삼국의 건축과 과학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를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풀어볼게요. 문제 풀기 위해 참고자료가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삼국의 건축, 뭐 안학궁, 이거는 고구려 관련된 궁이고요.
국남지는 백제, 안압지는 신라와 관련돼 있습니다. 삼국의 건축, 고구려의 고분벽화, 첨성대는요 신라 선덕여왕, 삼국의 금속기술, 칠지로는 백제 금촉왕, 금관,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시대, 성덕왕 때 만들어진 거죠. 1번, 14회 고급 3번입니다.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위 천문도에 28개의 별자리와 북두칠성 등이 그려져 있다. 북두칠성은 크게 그리고 다른 별들은 밝기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다. 이와 같은 천문도는 가이다. 이와 같은 천문도는 후에 조선시대에 하나의 천문도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치고요. 이것은 바로 고구려가 만든 천문도입니다. 그러므로 답은요 3번이에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요 조선시대 태종이 만든 하나의 천문도였습니다. 이게 답이고요. 2번은 안압지에서 불렸던 하나의 주사위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7번째, 가야와 발해의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의 문화 볼게요. 1번, 금관가야는요, 기역,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국이었다. 이거 하나 중요하고요. 2번, 대가야 보겠습니다. 대가야는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국이다. 여기까지. 그리고 니은의 인물 보겠습니다. 악성, 한마디로 악기를 잘 다루는 성인. 악성이라 불리는 우륵이 있었으며, 우륵은 바로 가야금을 만든 사람이었죠. 그리고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이 있었다. 그래서 우륵과 김유신이 중요합니다. 발해보겠습니다. 특징은요. 기역, 고구려 문화와 비슷한 점이 많고요. 니은, 당의 문화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은 고구려, 어느 면은 중국의 당, 그것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모습을 띱니다. 불교 문화는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건축과 고분을 보겠습니다. 건축에서는 특히나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고분은요,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까 앞전에 말했지만 모주림 양식과 같은 어떤 천장 양식들, 그리고 뭐 무덤 양식 이런 거 고구려 거 많이 발해가 차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자료 보시고요. 참고자료에서 2번 발해의 문화에서 이불병저상 그리고 돌사자상 이런 거 너무나 잘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특히 이불병저상. 그러면 우리는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5회 고급 10번이고요. 우륵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바로 아하 가야구나, 가야 중에서도 대가야구나 라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가야의 물품은요 바로 1번이에요. 화려했던 금관, 가야 겁니다. 혹은 화려했던 신발, 이런 것도 가야 거예요. 금이 아주 많았던 나라.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2회 2급 2번이고요. 다음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학습 보고서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사진 첫 번째 건 돌사자상, 두 번째 건 이불병자상, 아하 발해구나. 답은요, 4번, 발해의 건축과 예술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고대의 문화 파트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한번 더 눈여겨보시고요. 문제 은행 시기니까 너무나 겁먹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